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어? 나간다며 오셔. 예,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이 찾을 수가 없으니 이거.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없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임성준 씨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거 뭐예요? 아, 문이 너무 많이 열리면 안 돼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어, 이렇게요? 예. 아이디어네요. 네, 저의 아이디어가 우리 집에는 저의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몇 개가. 원래 전원 스위치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누르기가 힘들어요. 제가 전원 스위치가 좀 두꺼우면은 제가 누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요. 아, 그거 이것도 여자 머리끈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는 모두 장애 때문에 생각해낸 건데요. 사실 성준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없는 게 쉽질 않네요. 네. 없는 게 쉽질 않.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재밌게. 엄청 힘드네요. 엄청 힘들어. 한 살 때 됐어요. 경기라는 점을 알았는데요. 그 경기가 네. 열병이잖아요. 이 열로 해서 뇌를 다쳤어요. 서서히 진행된 마비 증세가 심해지며 결국 중증 장애를 갖게 됐다는데요. 평생 자유롭지 못한 신체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성준 씨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야구 경기 관람입니다. 하나 화이팅! 맞아! 수완수 좋다! 아이고, 그걸 못 치네, 해당해. 그렇지! 아이, 또 잡혔네. 제가 손을 못 쓰다 보니까 방망이로 치는 게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 싶고 꼭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야구를 좋아해요. 이제 야구장으로 가면 돼요. 갑시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 야구장으로 가는 길.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경기장 앞은 어느새 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야구장에 입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은 바로 매표소. 티켓을 뽑으러 가야죠. 하지만 이곳엔 장애인용 매표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열렸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줄을 서기 위해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를 조심조심 지나 드디어 매표 창구 앞에 도착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창구가 너무 높아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는 직원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그렇게 해주세요. 그 가격을 어떻게 돼요? 게다가 통로 앞쪽 공간이 좁아 휠체어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어? 가세요. 나가야 되니까. 아니, 아저씨 계셔.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가야 돼, 지금. 나간다며 오셔. 네,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후진해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끊을 때는 조금 낮게 해줘가지고 더 제가 잘 끊게끔 해줘야 되는데 키높이도 안 맞고 돌아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저기 일반 사람들이야 저 사이로 빠져나오고 하지만 만약에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 다 비키라고 뒤로 후진 나가야 되잖아. 법률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은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로서 장애인 등 편의 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연 그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야구장 매표 창구의 위치는 규정보다 한참 높았습니다. 아 힘들어. 엘리베이터 힘들어 갑시다. 입장도 하기 전 벌써 기운이 빠진 성준 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겠지요? 신나는 야구 경기를 생각하며 서둘러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좋겠네, 여기. 네. 어렵게 도착한 장애인 관람소. 이제야 겨우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좁아 보이는 장애인 관람석 역시 규정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이 좌석이 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좌석이 아니야. 3류 쪽에 제가 그냥 지정석을 해가지고 의자에 저 번호 있잖아요. 저렇게 예매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좌석에 표가 없어. 장애인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표는 팔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 만약 장애인 관람석이 만석인 경우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간다! 잘한다! 잘했다! 두산 베어스와 3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우! 오늘따라 유난히 잘 풀리는 경기. 통쾌한 홈런 한 방에 가슴까지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경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성준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찾아가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거 아닌데? 결국 안내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좀 오래되신 분 없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다른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 관람석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다는 장애인 화장실. 그런데 경기장을 반바퀴 빙 돌아 겨우 찾아간 그곳에도 장애인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화장실 안 써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쪽까지 살펴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이럴 때 너무 황당하죠.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이거 찾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 찾을 수가 없으니 이거.
잘못된 안내판의 정보 때문에 자칫 장애인들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장애인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위치, 그것도 일반 화장실 맨 안쪽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장애인 화장실이 이 남자 화장실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안쪽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사람 안 할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갇혀 있을 때도 있어요. 성준 씨의 유일한 취미인 야구 경기 관람을 좀 더 마음 편히 즐길 수는 없는 걸까요? 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합발종합운동장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야구장만 하나 이글스에서 관리를 해요. 여기랑은 관계가 없어요. 구단 측 담당 부서로 연락해봤지만 자동응답기에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LG 트윈스와의 경기가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많은 스포츠 경기장들이 적절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이 그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의 대상에 장애인은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가고 또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충분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공은 누구에게나 둥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그 순간만큼은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 행복해야지 않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게 개선이 되어갖고 장애인들이 야구장 이용하기에 참 편하게 이용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